안녕하십니까. 엄마의 가정식의 순이엄마입니다. 오늘은 무하고 오징어로요. 오징어 뭇국을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가 맛있는 계절이라서 오징어랑 무랑 양파랑 호박을 넣고요. 오징어 뭇국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질하겠습니다. 무를 먼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게요. 이렇게 납작납작하게 잘라주세요. 양파도 납작납작하게 잘라주겠습니다. 반 자르고요. 호박도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고 호박을 넣으면 국물 맛이요, 약간 그 구수하기도 하고 달큰한 맛도 나요. 파도 잘라주겠습니다. 오징어 한 마리를 안에 내장을 제거하고 손질을 해주었는데요. 너무 작지 않게 잘라주겠습니다. 길쭉하지 않게요. 3등분 해서 가스불을 켜고요. 들기름을 넣어주세요. 꼭 참 다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를 한 스푼씩 넣고요. 같이 볶겠습니다. 물을 넣어주세요. 물을 이만큼 좀 부어주고요. 뚜껑 닫고 끓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오징어를 넣어주고요. 썰어놓은 양파도 같이 넣겠습니다. 호박과 파를 넣겠습니다.
마늘도 넣어주고요. 국간장이에요. 국간장 한 큰술, 두 큰술 우선 넣어주겠어요. 고추도 마저 넣어주겠습니다. 간을 보고요. 싱거우시면 간을 조금 더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저는 싱거울 것 같아서 국간장을 한 큰술 더 넣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호박이 익으면 거의 다 끓어질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끓인 다음에 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